디자이너 황재근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디자이너 황재근이 디자인의 세계를 언급하며 옷 만드는 일로 잘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을 털어놨다. 3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되는 현장 토크쇼 택시에는 지난 9월에 방송됐던 직업의 세계 1탄의 연 2탄이다. 댄스 마스터 박지와 디자이너 황재근이 출연, 스포츠 댄서와 디자인의 세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 특히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황재근은 디자인의 삶과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옷을 해서 잘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는 고연봉 직업군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는 인생,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서 디자이너의 자부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재도 삶의 수준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최근 방송을 하며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황재근의 세계 3대 패션스쿨인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유학 시절 이야기도 공개된다. 얼마 전 방송에서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던 그는 이날 택시에서 보다 더 상세한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예정이다.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황재근의 말에 출연진 모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녹화에는 박지의 제자 최여진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택시를 촬영하는 날이 원래 최여진이 개인 레슨을 받는 날이었던 것. 메이크업 또한 한 채 등장한 최여진에게 MC 이영자는 원한다면 편집해주겠다고 했으나 최여진은 오히려 출연료 주는 거냐? 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최여진은 즉석에서 이영자에게 간단한 댄스 레슨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택시에서는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박지희의 풋풋한 신혼집도 공개될 예정. 연예인의 필적하는 아름다운 외모의 아내에 박지우는 이런 여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박지희의 드레스룸에 들어간 황재근은 옷을 만져보자마자 원단을 한 번에 알아보는 등 디자이너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3일 저녁 8시 40분에 TVN에서 방송된다.